의원이 이제 캠프 페이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춘천에다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먼저 줘야 될 것 같고. 예, 춘천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 아예 원천차단 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도 단위로 할 생각이었으면 사실 공론화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농축수산물 군납을 경쟁 입찰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제 좀 군납 의존도가 높았던 도내 농가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조달하는 방식을 군 내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돼 있다 보여지고. 강원도 기자들의 거침없는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달달한 기자죠. 이다혜 기자, 그리고 연합뉴스의 박영석 코난 기자, 그리고 거친 입담의 소유자죠.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원도청 신축 이전 문제, 이걸 이전 문제라고 봐야 될지 신축 문제라고 봐야 될지 이것도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허영 의원이 이제 캠프 페이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뒤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행 상황들부터 좀 짤막하게 짚어보고 좀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박영선님? 네, 지금 11월 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재수 네. 시장이 직접 나서서 강원도청 청사의 캠프페이지 신축 이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허영 의원이 지난달 19일에 그때 제안했으니까 한 22일, 거의 한 3주 정도 만이죠. 네. 이재수 시장은 뭐 정책적인 용단을 내리게 됐다라는 표현으로 이번 수용의 배경을 밝혔는데 네. 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수용해서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뭐 한 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다 해결하고 나면은 뭐 2025년쯤에 첫 쌉 뜨면 한 2027년쯤에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 바라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만큼 좀 다섯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아주 좀 제가 봤을 땐 좀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는데 요약해 보면 시민복합공 공원의 원형 유지, 뭐 행정타운이 아닌 도시숲 청사 구성, 문화복합 기능 포함, 뭐 관광 요소를 갖춘 랜드마크적 건축물, 신국방정책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상징 공간, 뭐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 디자인 하시는 분은 굉장히 고통받지 않을까. 이거 저 가우디 뭐 이런 사람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마치 이게 뭐 패션업계나 해서 뭐 약간 좀 시민복합공원의 느낌을 살리되 뭐 너무 행정타운 같지 않은 느낌인데 문화 컬처 프로그램 가능한 약간 모던하면서도 상권과 커넥티드 되는 느낌 또 유일한 분단도니까 또 심볼적인 부분도 액센트를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좀 너무 디스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하지 않나. 네.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지? 저는 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뭐 그 허영 의원이 사실 이제 발표 제안이죠. 제안한 네.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좀 춘천 안에서 본다면 춘천 시민들 그동안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거냐 이런 이제 그런 물음에 이 전제 조건이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춘천시 입장에서는 10년 이상의 논의 끝에 부지 이용 방식이나 뭐 공원화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이미 결정된 일인데 지금 국회의원이 시청 와서 한마디 했다고 이걸 어떻게 바꾸냐라는 논의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뭐 무슨 뭐 심볼 상징이나 문화 복합다운 제시를 한 것인데 이거 뭐 자세히 뜯어보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대로 한다면 설계비가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강원도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데서 이제 출발이 됐고 그러면 새로 짓는데 어디에다 지을 거냐 그건 이제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적합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허영 국회의원이나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도지사 이분들이 공교롭게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교감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진전이 조금 더 빠를 거냐, 그리고 반발들을 어떻게 하나씩 설득을 해갈 거냐, 그 과정 속에서 뭐 짜여진 수순 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도 예전에 국장님하고 한 3주 전쯤에 우리 처음에 이제 허영 의원 제안하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제 진짜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 허영 의원이 뭐 원래 정치인들이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 허영 의원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그래서 좀 존재감이 살짝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물밑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은 이미 좀 이렇게 춘천시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좀 뭔가 수순이 짜여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강원도에서는 처음부터 이 도청 이전 신축에 대해서 이게 춘천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 아예 원천차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용역 그 대상으로 타 지역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니면 문제를 원천공세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좀 정확히 발표를 해주던가. 이미 결정난 사안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발전을 해줘서 도의에 대해서 뭐 질의 공방이 오가고 그래도 도행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용역보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혼란을 가중해서 다른 지역들도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고 제가 너무 세게. 자, 일단 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별도 토론회라든지 뭐 공청회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도 지금 뭐랄까요 관건이 그러면 춘천 시민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강원도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냐. 이게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표대결 내지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논란이 더 확산될 소지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지금 뭐 도청에서는 일단 여론조사의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이고 뭐 별도의 토론회 등을 여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까 국장님이 정확히 본질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다혜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자꾸 공이 이쪽으로 갔다가 시청회로 갔다가 네. 또 도청으로 갔다가 그러면은 기자들도 눈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쏠리고 계속 네. 그런 이게 본질이 계속 가려지고 흐려지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물음으로 누구한테 할 거냐 뭐 ARS로 뭐 1번 뭐 저기 강원도 쪽 뭐 기존 자리에 신축한다 2번 뭐 캠프페이지 이전한다 뭐 3번 기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꼬여 스텝이 너무 꼬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풀어나가기가 지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 사실 그 지금 여러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 공론화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도 단위로 할 생각이었으면 사실 공론화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단어를 써서 지금 도민들이 요구하는 공론화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 여론조사라는 말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지는 도청 주변이라든가 그 캠프페이지와 관련된 주민분들로 국한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여론조사는 도민들 전체로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부지는 한 대여섯 개 부지 정도를 춘천시 관내에 있는 부지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도에서 다른 분들은 사실 도청 이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되는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각 18개 시군에서 도청을 왔다 갔다 거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청 이전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투표를 하는 투표든 뭐 ARS든 방식은 자유롭게 하되 부지는 춘천시 관내에 있는 대여섯 개 부지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게 강원도 뭐 인재개발원 같은 그렇게 그런 부지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접근 가능성이 용이하고 수도권에서도 용이한데 뭐 그런 부지를 선정해놓고 혹은 미군부대처럼 춘천 시내에 있는 부지도 선정해놓고 다양한 부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되지 않나. 이게 이렇게 하고 용역도 같이 하면 좀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 부분이 나오려면 네. 왜 춘천에다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먼저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하시더라도 대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춘천 안에서는 어디가 맞는 거냐.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논란을 줄이려면 또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옛 미군 부대 부지를 춘천 시민들의 시민 복합 공원으로 한다 그러면 아니 지금 있는 부지에 부시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이지 부지를 잠시 임대해서 거기에다 임시 청사 지어 놓고 짓는 동안에 거기 갔다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시민 복합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신축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또 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내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뭐 춘천 안에서도 그런 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부지가 또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강원도 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뭐 막교환 문제나 비용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해결이 가능할 테니까 일단은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명분 제시가 없이 흘러가는 부분. 사실 그런 네. 과정이 지난 8월 용역 완료 이후에 그렇죠. 연말과 내년 설날과 네. 지방선거 없어서 천천히 도민들 사이 얘기 나누고 강원도 안에서도 다음 용역 작업이 있을 텐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제안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각 지역에서 들썩거리고 그렇죠. 소모든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뭔가 화두를 꺼내고 나서 급속도로 좀 빨라지는 느낌은 있어요. 뭐냐면 계속 끌고 앉아 있어봐야 지금 최문순 지사는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이분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고 이분이 결정한다 그래서 다음번 도지사나 아니면 지금 도민들이 다 수긍해주고 결정을 지지를 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일단 이야기를 꺼내면 여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번에 그 원창모 원주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예. 뭐 차기 도지사 입지자로서 어느 위치에다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원시장의 그 요지는 네. 이 과정들이 춘천시청을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소한 17개 이제 지자체장들하고 시군 의장들하고는 의회하고는 이렇게 논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냐. 그게 그렇죠. 이제 주민 의견 수렴과도 도민 의견 수렴과도 이제 맞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입지 선정 위원회를 이제 조성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했던 거는 굉장히 저는 납득이 갔었는데 그 도청 이전 신축 비용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예산 확보 방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가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논의에서 빠진 점 이런 것들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좀 반발이 심하다고 하죠? 네, 지금 농축수산물 군납을 국방부가 이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제 좀 군납 의존도가 높았던 도내 농가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국에는 뭐 이 밥그릇, 그러니까 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같은 지역산 군납 식자재로 훌륭한 식단을 장병에게 제공하는 군부대가 많은데 왜 이렇게 조달 체계를 바꾸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저가 납품 경쟁을 야기해 가지고 부실 급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에 우리 군 부실 급식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군 부실 급식 문제 자체가 이게 관리 시스템 문제인데 왜 이걸 농산물 조달 체계를 바꿔서 이렇게 문제로 인식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또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2000년에 제정됐던 그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도 이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하여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벌써 이제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라든가 이렇게 집회라든가 좀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서 많이 기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반발 얘기만 나왔는데 우리가 뭐 군 급식 개선 종합 대책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방영석 기자 얘기한 대로 우리 지금 접경 지역에서 식자재 뭐 예를 축산물이 됐든 아니면 뭐 농산물이 됐든 이런 걸 납품하시는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단숨에 내 판로가 막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급식 체계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접경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에 담겨 있는 내용들도 보면 애매한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접경 지역 특별법 취지에서도 그 접경 지역에 농산물 수급 안정화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건데 군 장병들은 여기에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접경 지역들이 사유재산권 지금 계속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뭐 여러 가지 제한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납득할 만한 뭔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부실급식에 대한 질타를 조금 모면해 보려고 만든 대책이 아닌가 좀 그래요. 급식을 수익 계약 말고 경쟁 입찰로 하면 과연 급식의 질이 좋아질까라는 데 의문도 들고요. 충분히 그 조달하는 방식을 뭐 경쟁 입찰로 하든 뭐 다른 걸로 하든 개선하지 않고 군 내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돼 있다 보여지고 내년 3월 9일이 대선인데 이 농민들 상경 시위가 뭐 화천에서 가든 혹은 강원도 접경 지역 말고 경기 북부 접경 지역도 있잖아요. 거기 농민들 내년 상경 시위가 농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방부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본 보도에서 이미 이제 입찰을 진행한 그 군부대에서 대기업들이 입찰에 이제 참여하는 게 이제 나왔고 수입 농산물들이 대거 이제 포함된 것도 이제 목록에 나왔고 뭐 스페인산 돼지, 뭐 중국산 양념, 마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접경 지역 농가에서 수급받는 것들은 그 식재료 그 원재료 그 자체인데 그 대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대기업이 자체 개발한 가공품들 있잖아요. 그 이미 제작된 양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조리할 때 넣기만 하면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군부대 급식 개선에 좀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정이 단순하게 급식 체계의 조달 방식에만 문제인 건지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근데 아무튼 뭐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판로 하나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지역에서는 반세기 넘게 이제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특별법에도 그런 조항이 포함된 거고 뭐 건축 제한이나 이런 것들 재산권 침해도 있었고 주민분들은 그 군에 계속 희생해왔다고 또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뭐 협의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뭐 아까 저기 내년 대선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농민들도 농민들이지만 또 군에 뭐 자식을 보낸 분들이나 실제 군 생활을 해봤던 분들은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 차라리 대기업 들어와가지고 맛있게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이게 그 자산의 개념도 있잖아요. 식량 안보 뭐냐면 아니 전시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대기업에서 조달하는 거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재료가 외국산이야. 요새 왜 요소수 사태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닭고기 수출을 안 해 갑자기. 이게 급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군 급식 그 개선 이게 좀 종합적으로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는 이 그 입찰 방식 변환에 대응해서 그 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접경 지역 그 농산물을 그 대규모로 유통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것도 강원도가 좀 진작에 이런 그 농산물 납품 체계를 좀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뭐 지금까지
군납을 독점적으로 또 농수협이 맡아왔던 것도 좀 구조적으로 그 간에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갖고 좀 개편안이 좀 합리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 의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